혜순이가 이렇게 먼저 찾아올 줄 몰랐어. 한별이 유심원 간거 알아. 도와주세요. 우리 한별이 다시 제품에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대표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. 혜수야, 앉아. 12살 때 이후로 네가 나한테 처음으로 부탁이란 걸 하네.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. 할 수 있는 게 없어. 아니, 오히려 내가 사죄해야 돼. 미안해, 혜수야. 한별 아빠가 한별이 데려가게 한 거, 그거 내가 그랬어.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. 딸 같은 혜수 너보다 내딸 세영이를 위해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, 내가. 한별이하고 세영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? 혹시 지효 씨가 마 회장님 손자로 인정받는데 한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? 그래야만 세영이가 재벌 3세가 된 지효 씨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? 그걸 대표님은 도우셨고요. 그럴 수밖에 없었어. 세영이 내 딸이니까. 한별이 제 딸이에요. 한별이가 제게 어떤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혜수야, 정말 미안해. 네가 한별이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듯이 나도 내 딸 세영이를 위해선 뭐든 해. 그게 제 딸 한별을 뺏는 일이어도요. 그렇더라. 그렇게 되더라. 되더라고요.